그 라디오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황소개구리라고 하는데요. 이제는 이미 이 생태계의 포식자로 자리를 잡아서 그 소개를 좀 바꿔야겠다, 그죠? 라디오계에 뭐 약간 어느 정도 가야 될까요? 약간 뭐 백상아리? 약간 체구는 작지만 날렵하고 굉장히 멘트들이 날 서 있고 누구도 감히 수중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. 주인공인 백상아리가 바다 최고의 전사이기 때문입니다.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관심이 쏠리는 건 녀석의 거대한 입입니다. 백상아리의 치악력은 하이에나와 사자, 호랑이의 치악력을 합친 것보다 강하죠. 톱니 같은 300개의 치명적인 이빨이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.